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오늘은 3월 15일 수요일이고요. 물 때는 무시입니다. 오늘도 생선들이 좀 나왔네요. 오늘도 생선들이 좀 나와서 보여드릴 것이 좀 있겠어요. 어떤 생선들이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강망이 12척, 자망이 2척, 총 14척의 배가 2825상자의 생선을 이렇게 잡아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무시물때라서 양이 좀 줄긴 했어요. 어제까지 조금까지 해서 이제 생선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오늘은 좀 줄었고 내일은 또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생선들이 들어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갈치들이 조금 들어와 있고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마리갈치와 소갈치, 작은 갈치들 조금 보이고요. 참돔 소량 보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자랭이 병어들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랭이 병어는 많이 보이고 있고, 40미, 30미, 20미 병어들은 양이 그렇게 많진 않고 아주 적네요. 그리고 여기는 3단 병어. 자랭이 병어보다 바로 한 치수 위에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치들 조금 보이고, 이쪽으로 눈볼대, 농어. 농어들 보입니다. 농어도 뭐, 점농어, 민농어 이렇게 있는데, 주로 점농어를 많이 찾으세요. 딱동과 가자미 이렇게 보이고, 지금 가자미는 이렇게 개가자미와 참가자미 두 종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목포에서는. 그리고 지치와 나막스, 그리고 이쪽이 이제 개가자미, 등태거, 아기도 좀 보이고요. 삼치들이 좀 나와 있네요. 밴댕이도 보이고, 백조기 보입니다. 백조기가 요새 조금 나오는데, 그렇게 양이 완전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여기 나막스가 좀 나와 있네요. 나막스, 갑오징어도 한 상자 보이고요. 아기들, 그리고 가자미들 좀 보이고 있고요. 여기는 또 눈볼대와 빡대, 그리고 뭐 우럭과 딱돔 있는 잡어도 한 상자 보이고, 장어, 삼치들, 여기도 백조기 보이네요. 백조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있는 생선들은 거의 보면은, 위쪽은 좀 크고, 아래쪽은 좀 작은 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는 뭐, 방어랑 고시삼치 좀 있고요. 등태거, 그리고 간재미, 참돔. 참돔도 이렇게 큰 사이즈들도 좀 보이네요. 자랭이 병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갈치들, 여기도 마리갈치 소량만 있고 큰 갈치들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참돔 좀 보이고 있고요. 이쪽도 참돔 좀 작은 사이즈들. 네, 자랭이 병어 많이 보이죠. 자랭이 병어가 지금 뭐 날도 좀 풀리고 이렇게 초무침 많이 찾으시는데 이제 요새 봄나물들 이렇게 같이 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옹어도 한 상자 보이고, 복어, 그리고 여기도 뭐 지치와 방어들 좀 보이네요. 참돔, 병어, 그리고 갈치 소량 보이고요. 밴댕이입니다. 밴댕이는 뭐 또 송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밴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름이 여러 가지네요. 여기도 도톰이 또한 마리 나왔네요. 작은 사이즈인데 아주 작습니다. 사이즈는 보시면 좀 작은 사이즈고, 뭐 전설의 심해어라고 불리는데 오늘 또 나왔네요. 네, 여기 또 참조기도 보이고 갈치와 병어들 좀 보이고 자랭이 병어가 역시 좀 많이 보이죠. 뭐 도톰 같은 경우에는 진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생선이 아닌데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또 나왔어요. 제가 아까 둘러보니까 저 앞에도 큰 사이즈의 도톰, 어제만큼 큰 사이즈의 도톰도 아까 하나 보이던데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상어도 보이네요. 네, 이쪽도 뭐 아기와 등태거, 간재미, 그리고 가자미들, 여기 개가자미입니다. 아주 수북히 쌓여 있죠. 근데 아래쪽에는 아주 작은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몇 마리짜리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는 속에 보면 이제 좀 작은 것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뭐 가자미도 뭐 20미, 15미, 10미 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막 당겨 있는 것들은 좀 작은 것들도 좀 당겨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치, 사이즈 좋은 지치들이 좀 당겨 있고요. 지치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는 좀 작은 것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 참돔, 참돔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참돔도 뭐 40미, 30미, 20미 뭐 이런 식으로 좀 나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거의 사이즈가 거의 비슷한데 생물이다 보니까 뭐 똑같을 수는 없고요. 근데 또 많이 수북해 쌓이는 것들은 아래쪽에 좀 작은 것들도 많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랭이 병어도 뭐 마찬가지고요. 여기 가자미 두 종류 보이고요. 뭐 지치, 방어, 뭐 삼치 여러 가지 생선들이 오늘도 많이 나와 있네요. 농어도 오늘 좀 여러 군데서 보이네요. 이렇게 농어들 많이 보이고 있고 삼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갑오징어 소량 보이고 오늘도 역시 뭐 잡어들이 대부분이고요. 뭐 갈치, 큰 사이즈의 병어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없습니다. 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큰 사이즈의 돛돔 한 마리 보이죠. 사이즈 아주 큽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기에 작아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옆에 상자들이랑 비교해 보면 아주 큰 사이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1m가 훨씬 넘어갈 것 같아요. 사이즈 아주 크고요. 네, 장어도 아주 큰 것도 있네요. 그리고 참돔, 갈치들 좀 보이고요. 여기는 농어와 통치, 농어랑 통치 좀 보이고, 뭐, 다 잡어들, 아까 소개시켜 드렸던 잡어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예, 여기도 방어가 좀 나왔네요. 방어가 오늘 군데군데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치도 사이즈가 아주 좋고요. 이렇게 참돔, 뭐, 15mm짜리, 이 눈볼대. 네, 여기는 자망배입니다. 자망배 두 척이 오늘 들어와 있고요. 한 척은 여기 삼식이랑 뭐 상어도 보이고 열기 이쪽으로는 우럭이네요. 우럭도 조금 들어와 있고 열기도 조금 들어와 있고 그리고 뭐 농어 등태거 좀 보이고요. 가자미도 한두 상자 보입니다. 여기 장대 또는 양태라고 불리기도 하죠. 네, 이쪽은 뭐 마리로 돼 있는 한 마리씩 들어가 있는 민어들이네요.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쪽은 좀 작은 사이즈들 여기 4미, 3미, 뭐 2미, 2미씩 들어있고 뭐 2미까지는 한 마리당 뭐 거의 3kg까지는 안 넘을 거예요. 뭐 2.8kg, 뭐 3미가 2.78kg 나올까? 그렇게 될것 같아요. 여기 근데 이제 한 마리씩 담겨있는 사이즈들은 보통 3kg 이상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갈수록 좀 커지네요. 이쪽으로 올수록 조금씩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맨 끝에 있는 줄이 가장 크네요. 사이즈도 좋은 사이즈의 민어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자망대에는 이렇게 통치가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농어, 열기, 우럭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안강망배에는 오늘 뭐 자랭이 병어들 좀 많이 나와 있고, 큰 사이즈의 병어들은 여전히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농어들, 참돔,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갈치는 오늘도 양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선들이 오늘 좀 많이 나왔는데, 또 가자미들이 두 종류로 많이 나와 있고, 뭐 오늘은 또 방어가 작은 사이즈의 방어들이 평소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네요. 그렇다고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양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완전 없진 않고요. 네, 어제보다는 좀 생선들이 양이 많이 줄었긴 했는데 그래도 제법 이렇게 구색을 갖추고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뭐 역시 갈치가 많이 나와줬으면 좋았을 건데 갈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네. 오늘은 이제 날씨가 또좀 풀린 것 같아요. 이제 낮에는 완전 따뜻하고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하긴 한데
그렇게 막 춥진 않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좀 나기 때문에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낮에는 좀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